어우 배고파. 어우 배고파. 어우 배고파. 배고파. 여보, 어떡하지? 여보, 나 오늘 힘들게 일 갔다 왔는데 어떻게 밥이 없을 수가 있어? 밥이. 엄마, 나도. 밥이 없었어. 밥이 없을 수가 있어. 밥을. 없을 수도 있는 거 아닐까? 어떻게 그래? 어떻게? 아 여보,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요. 오늘 저녁에 먹을 식재료가 다 떨어졌어요. 먹을 게 없다고요. 뭐? 뭐 먹지 그러면? 한국인은 밥이며 밥템 어디 밥이 있겠어? 밥이 뭐? 여보, 아이. 오랜만에 우리 가족 외식 한번 하면 되죠? 외식? 와 외식 좋다. 외식 가자. 외식 가자. 그래, 오랜만에 외식하는 거 좋지. 어떤 거 먹으면 좋을까? 역시 외식하면은 된장찌개가 좋겠지. 아이, 나는 역시 외식하면은 삼겹살. 우리 귀여운 딸이 한번 말해보자. 뭐 먹지? 저번에도 너 탕후루 먹고 싶다고 했잖아. 외식은 탕후루로 안 돼요. 치. 탕후루는 안 돼. 미워. 탕후루는? 아, 미워. 그건 밥이 아니야, 밥이. 한국인은 밥심. 밥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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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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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리, 마리, 마라탕? 마라탕? 그거 맛있겠는데? 마라탕? 마라탕? 그건 매콤, 마라탕 좋아, 마라탕 좋아! 그래, 그래, 마라탕으로 하자, 마라탕. 첫 끼로 마라탕 먹은 다음에, 그 다음에 후식으로 바로 탕후루, 탕후루 때려버린 다음에 바로 백다방에서 후루치 넣기 조리퐁 라떼를 먹는 거죠. 그래 그래 그래. 여보도 좋지, 마라탕. 괜찮지, 마라탕 정도면 좋지. 가자! 가자 가자. 가자, 마라탕 자, 외식이다. 마라탕 먹으러 가보자. 마라탕, 마라탕. 리아야, 근데 외식하러 갔는데 어떻게 집에서 젓가락 가져오면 어떡하니? 아빠, 저는 밖에 있는 젓가락 못 써요. 저희 집에 있는 게 딱 사이즈가 좋다고요. 그래 그래 그래. 여보 갑시다. 아유, 배고파. 아유, 얼른 갑시다. 배고파 죽겠어. 말랐당 말랐당. 오늘 떡볶이래. 떡볶이. 안다. 내 이런 걸 배채우지 마. 가자고. 자, 마라탕탕 집이야. 야, 마라탕. 야, 손님 많은데. 오, 여기 장사 마라탕, 진짜 잘 되나 보다. 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근데 안녕하세요. 우리 가족들 마라탕 어떻게 만드는지는 아나? 아이, 왜 말이에요? 자, 여기다 그릇에다가 자기가 담고 싶은 재료를 넣어주세요. 셀프 코너에서 드시고 싶은 만큼 빈 그릇에 담아주고요. 카운터에 있는 저울을 클릭하세요. 하나 하나 다 넣어야지. 일단은 새우 넣어야 돼. 새우. 새우 맛있어. 새우 넣어야지. 생이버섯. 새우 담기. 소고기도 넣어야 돼. 소고기. 다 담아. 소고기 넣고요. 다 담아. 공경채 담고요. 투우도 담고. 팽이버섯 맛있지. 팽이버섯 넣고 연근 넣어야 돼요. 뿅. 여보, 여보, 뭐 담았는지 다 아빠 앞에서 검사 맡으세요. 아빠, 네, 아빠, 그냥 검사해줘. 빨리 먹고 싶어. 여보, 여보, 뭐 넣은 거야 이거? 새우, 숙주, 버섯. 야, 맛있는 거 넣었네. 버섯. 그치, 소고기도 담았어. 넓적 당면도 넣어야 될 거 아니야. 아빠, 빨리 넣나? 검사해줘. 알았어, 보자. 우리 딸, 와, 우리 딸은 무슨... 야! 난 다 담았지롱. 야, 근데 우리 딸 이거 매워도 잘 먹을 수 있을까 걱정이네. 초보자를 위한 영단계도 있다고. 리아, 리아 보자. 리아야, 너 한번 보자. 잘 돌려봤어요. 그만. 오빠 돼지야? 야, 리아야. 리아, 너 맵찔이잖아. 너도 쿨피스 꼭 감아. 너 맵찔이잖아. 제가 왜 맵찔이에요?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네. 입에서 불 날라. 여보는 더 조금 담아야 되는 거 아니야? 여보 매운 거 완전 못 먹잖아. 완전 맵찔이잖아. 이 옆에 내가 나는 매운 걸 느껴본 적이 없어. 나가 매크나이트요. 매크나이트. 아, 무슨 매운맛이라는 거 그게 뭐지? 느껴본 적 있어야지 말이야. 자, 여기서 이제 조리를 하세요. 줄 주세요. 저는 제일 매운 거 할래요. 자, 보자. 이게 몇 개 단계가 있네. 0단계는 담백한 맛. 리아야, 넌 담백한 맛 해라. 뭐요? 1단계는 매콤한 맵기. 2단계는 신라면보다 매운 거. 3단계는 청양고추. 4단계는 캡사이신 맵기. 리아야, 너는 매운 거 잘 못 먹으니까 마이너스 1단계로 해달래.
여보. 무슨 소리세요? 여보는 신라면도 잘 못 먹잖아. 그냥 1단계 먹지 그래? 마리야, 너 매운 거 못 먹잖아. 네. 아, 마리는 내가 그 매운 거를 빼서 줄게. 이렇게 입에 넣고 하고 줄게. 아, 좋아요. 좋다고? 좋아. 지저분한 거 아니야? 이거면 자, 나는 지옥 맛으로 먹을게. 나 하나도 매운 걸 못 먹거든. 잘 먹거든요. 지옥 맛으로 해주세요. 아, 갇혔다. 자, 이제 이게 주방장님이 이제 조리를 해서 나한테 주실 거야. 오셨다, 오셨다. 오셨다. 왜 넘어지셨어? 자, 어때? 어, 내 건 지옥 맛. 아, 엄청 매운 거야. 조금 더 빨갛네. 자, 우리 가족은 어디 앉을까요? 어, 여기가 자리 맞춰 놨네. 여기 앉아요. 자. 자, 이제 올려 놓고 먹어 볼까? 야, 자. 잘 먹겠습니다. 잘 먹겠습니다. 자, 우리 가족들 먹는 거나 봐야겠대. 일단. 아, 여보. 아, 한국인이라 밥을 시켜줘. 밥도 시켜줘. 아, 그냥 먹어, 여보. 아니, 아니, 여기 이거 눌러가지고 밥 좀 시켜줘. 마라탕에 밥을 어떻게 말아 먹어? 그냥 먹어. 뭐 말아 먹어? 자, 먹어보겠습니다. 나 지옥 맛인데 먹어볼게. 안 되겠다. 나는 밥을 시켜야겠어. 왜 아빠 입에서 불나요? 뭐야, 왜 그래? 매워? 여보, 설마 매운 거야? 아, 하나도 안 매워. 너 마라탕한테 졌어? 아빠 매운 거 아니지? 아유, 여보, 너무 매워 보이는데 여기 가운데 단무지 먹을 거야, 설마? 잠깐. 띵동 좀 해봐. 아, 나 지금 주식권 하나 시켜야 돼. 아, 너무 매워갖고. 저기요! 아, 왜 안 와? 저기요! 주식굴 하나 시켜줘. 오신다. 주식굴. 사이다. 아, 진짜. 아, 너무 매워서 그래. 아, 매워! 시켰어, 여보? 아, 시켰어, 여기 콜라. 아, 고마워. 어? 당신이 먹으면 어떡해? 내가 여기서 죽겠는데. 마리아, 너 다 벌써 다 먹었니? 날 다 먹었어요, 아빠. 아, 아빠는 못 먹을 것 같은데 매워서. 아, 배불러. 여보, 우리가 무리하지 말라니까. 아, 나 콜라 줘. 앉아서 눌러야 되나? 앉아서 눌러야 하나 보다. 앉아서. 띵동 왜 안 눌려? 됐다. 후. 한 그릇 더 먹어야지. 저기요, 주인장! 아, 이거 너무 이거 사람 죽이려고 해요, 이거 지금. 어, 다 먹었다. 아, 다 먹었다. 아, 여보, 언제 다 먹어요? 아, 너무 매워갖고 이거. 아, 내가 콜라 하나 시켜 먹어야겠어. 아, 너무 매워. 아, 주인장! 주인장, 혓바닥 불나! 어딨어? 그래, 꼬바로우 하나 시키고 만두 하나 시키고 단무지 하나 시키고 밥, 콜라. 그냥 콜라 좀 마셔주세요, 콜라. 아, 너무 매워요. 말아오고. 마리아, 또 먹어? 네, 배고파요. 어, 좀 너 이렇게 먹방 찍어도 되겠다. 너는 먹방 먹어야지. 만두도 먹고. 이야, 맛있는 거 많이 시켰네. 그치. 리아는? 리아 너 뭐 먹었어? 안 매운 맛. 마라탕이요. 안 매운 맛 시켰네. 어. 리아 색깔이 연한 걸. 리아, 너 매운 거 잘 먹는다면서 왜 순한 맛 시켰어? 둘 다 색깔이 연해. 순한 맛 시켰어. 마리는 매운 거 못 먹는단 말이야. 그랬어? 응. 인정. 리아도 못 먹는단 말이야. 진짜 맛있게 먹네. 엄청 맛있다. 아, 맛있다. 꼬바로우도 먹고요. 꼬바로우는 튀긴 고기라고. 탕수육 같은 거야. 아빠 꼬바로우 찍먹이세요? 부먹이세요? 그런 것도 있어?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빠 찍먹이야? 부먹이야? 나 부먹. 나 오늘부터 우리 다른 테이블에 앉을까? 나 오늘부터 이 집 아들 안 하기로 결심. 나도. 나 부먹 집안에 있을 수 없어. 부먹이면 어때서? 탕수육은 무조건 부먹이야. 한 번만 더 부먹이라고 말해봐요. 아빠 집어버릴 거. 아, 마라탕 얼굴 큰하게 먹었다. 아유, 배부르다. 여보, 후식이 필요해. 아, 그러니까 입이 너무 얼얼해. 얼얼얼얼얼얼한 거에. 아, 이거 대박. 지금 저기 탕후루 집이네. 탕후루 먹고 싶어. 탕후루는 역시
귤이지 귤. 왜? 내가 파이어지 무슨 말이야? 귤, 딸기, 파인애플. 토마토지. 자 먹어볼까? 오 씹는 소리 봐. 내가 파이어지 무슨 말이야? 아 맛있어. 아 새콤달콤해. 딸기도 먹어야지 딸기. 오 딸기 봐. 오 맛있다. 오 맛있어 맛있어 맛있어. 아 맛있다. 오. 난 아까 저 분식도 먹고 싶던데. 아우 맛있어. 오 입이 달콤해졌어. 아이 또 먹어. 와 메뉴가 너무 좋아. 피카츄 돈까스. 피카츄 돈까스 이거 못 참지. 와 피카츄다 피카츄. 떡꼬치도 먹어야지. 아, 떡꼬치. 와 떡꼬치. 맛있다. 피카츄 돈까스도 있네. 김밥. 오. 아빠 우리 맨날 야. 외식해요. 그럴까? 우리 맨날 외식할까? 아유. 그럼 좋겠지만 돈이 다 털려가지고 거의 한 달 동안은 그냥 밥만 먹어야겠어. 라면 먹어야겠어. 자 어쨌든 얘들아 오늘 외식 끝. 아유 자. 너무 주책이었어. 너무 주책. 그러니까 이제 집에 가자. 아우 배불러. 아유 너무 배불러. 아우 얼큰하게 먹었더니. 아 어쨌든 여러분들 오늘 외식해봤고요. 다음에 더 재밌는 영상 찾아올게요. 여러분들 안녕. 여러분 안녕. 안녕. 뿅. 구독. 뿅. 좋아요. 안녕!